그분들 얘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라이더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배달료를 그래도 뭐 아니 7,000원까지 예. 뭐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또 5,000원을 내리고 지금은 사실은 배달료는 3,000원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명확히 할 건요. 네. 저희가 라이더분들에게 드리는 요금 체계가 기본 요금 체계가 있고요. 프로모션 요금 체계가 네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요금이 3,000원으로 내려갔다. 그거는 기본 요금이 원래 3,000원이었어요. 네네네. 기본 요금 변동이 없고 저희가 공지를 해서 바꾸는 거는 네네네. 프로모션 요금입니다. 네네네. 이게 마치 기본적으로 더 드리던 돈을 안 드리겠다. 어떻게 그런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네네.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배달료 삭감을 가장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저희가 라이더 커넥터님들이 얼마나 악적거래에서 고생하시는지는 저희가 너무너무 잘 네네. 알고 있고요. 늘 감사한 마음을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 문제는 근데요. 저희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노동계도 이 부분을 걱정하세요.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네, 많은 분들 걱정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려고 움직임이 있고 그런 기구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네. 참여할 겁니다. 여기는 과연 그러면 소비자라든지 뭐 점주라든지 라이더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도입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일을 덜 하고도 수익이 보장될 것이고요. 네네. 저희가 합병 이후에도 각각 독립된 브랜드로 독자 경영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이 수준 정도, 그러니까 회사 경영이 악화되지 않을 정도의 아니요. 합리적인 어떤 그런 뭐, 배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시겠다는 뭐 그런 말씀. 그건 당연히 그런 거고요. 시장이 다 쳐다보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수수료를 올리거나 뭐 소비자 혜택이 줄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토털로 치면 구글, 콘텐츠 산업으로 치면 넷플릭스 같은 존재가 푸드 딜리버리 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우리 앱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분들이 배달의 민족을 전부 사랑스러운 앱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갈 겁니다. 가장 큰 우려스러운 건 수수료가. 음식점들도 한 업체가 독점하면 수수료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당장 소비자들은 할인 쿠폰 경쟁이 사라지고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